마라 맛 나초 과자? 크림치즈 맛 막대 과자? 몇 년 전부터 자주 보이는 요상한 과자들. 뭔가 부담스러운 조합인데 이 과자들의 탄생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바로 데이터입니다. 과자 회사들은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쌓인 구매 데이터, 결제 데이터, 인터넷 데이터, SNS 데이터를 분석해 잘 팔릴 조합의 과자를 예측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많이 팔렸대요. 근데 이건 조금 단순한 데이터 활용이고,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결제한 그거, 결제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이미 데이터는 살 거란 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대요. 이제 데이터 기술은 사고 싶다는 우리의 마음까지 미리 예측한 건데요. 대체 무슨 얘기냐고요? 한 금융사 예를 볼까요? 여기 20대 여성 두 명이 있습니다. 같은 20대 여성이어도 이 여성은 운동 장비에 돈을 주로 쓰고요. 이 여성은 육아 물품에 돈을 주로 씁니다. 이 둘이 카드 앱을 켜면 완전히 다른 화면을 보게 되는데요. 자신이 사고 싶은 혹은 사야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정보나 혜택이 뜨는 겁니다. 예전에는 고객을 개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내고 싶었던 거를 보내는 건데, 고객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문자 메시지를 받습니까? 거기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큰데, 고객의 피드백을 또 그 다음 추천에 반영하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고객에게 더 맞춤 정보가 나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이제 금융사들은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더 자세한 개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나와 상관없어도 모든 정보를 받아야만 했던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나에게 딱 필요한 정보만 제공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잠깐 해외로도 가볼까요? 아담 샌들러는 한때 몸값을 못한다는 평가까지 받은 배우지만, 넷플릭스의 데이터는 아담 샌들러가 흥행을 시켜줄 거라 예측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아담 샌들러와 여러 편의 영화를 계약했고, 전 세계 구독자들은 그가 나온 영화를 보는데 자그마치 5억 시간을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로 개개인의 선택을 잘 예측하는 게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국내 금융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천여 개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시간 날씨와 위치까지 반영해 소비자의 선택을 예측합니다. 최근 고양이를 입양한 직장인 A씨. 토요일 아침 갑자기 카드사에서 집 근처에 있는 반려동물 용품점 할인 쿠폰을 받았대요. A씨는 카드사에 고양이 입양을 알린 적도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카드사는 최근 A씨가 평소 방문하지 않던 동물병원에서 결제를 한 점, 주말에 반려동물 쇼핑몰에서 결제를 자주 한 점, 고양이와 사는 사람들이 주로 가는 카페에서 결제를 한 점, 이런 소비 데이터를 분석해 A씨가 반려동물을 기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관련 소비를 더 할 거라 예측한 거죠. 저희는 이제 그 성향을 파악하는 걸 넘어서서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은 똑같은 배달이더라도 가족 전체가 같이 사 먹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파티를 해서 배달을 시키거나, 그 상황의 의도와 맥락에 맞는 혜택을 저희가 적시에 제공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내 욕구와 선택을 예측까지 하는 시대. 기업은 소비자의 이탈을 막고, 소비자는 딱 필요한 정보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물론 데이터는 올바르게 수집되고 활용돼야겠죠? 빠르게 발전하는 데이터 기술, 우리 삶에 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